네,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리그입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지난 3월 13일 날 개막을 했던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가 어느새 중반에 넘어 후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여러 팀들이 차례대로 무너지면서 역시 3강체제, 고려대, 중앙대 그리고 연세대가 3강으로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 시즌은 뭐 A조와 B조 6개 팀이 나눠져서 각 조별로 두 경기를 치른 다음에 다른 조와 한 경기씩을 치르고 정규 시즌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홈팀과 원정팀의 현재까지의 성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현재 제일 최하위에 처져 있죠. 한 경기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는데요. 0승 13패로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금 현재 10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승 9패로 한양대학교의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을 본다면 최악의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의 순위를 보시면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역시 3강으로 최상위권을 이루고 있고 6강 플레이오프권에는 당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와 B조를 이루면서 뭔가 승리를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0승 13패인데요. 이전까지의 순위를 본다면 지난 시즌 10위, 지지난 시즌엔 1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는 3승씩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의 쾌감을 맛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2017 시즌에는 아직까지는 그 승리의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 14경기 만에 첫 승에 도전을 합니다. 13연패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첫 승을 거둬야 하는 시기를 놓쳤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양대학교 지금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4연패를 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조선대학교 첫 승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혜원 선수를 받쳐줘야 합니다. 이 정혜원 선수의 원맨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조선대학교, 이 정혜원 선수의 득점을 받쳐줄 수 있는 뭐 장운영이라든지 박준성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최근에 4연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4위를 기록을 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현재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한다면 6강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승리가 필요하겠고요. 최악체 조선대를 잡고 분위기를 반등시켜서 남은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지금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당 81득점을 보여주면서 좋은 공격력과 그리고 좋은 리바운드 등을 보여주면서 전혀 여러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수비적인 조직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 경기를 살펴보시면 한양대학교 지난 상명대전에서 72대 73 한 점 차이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의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는 최근 경기를 살펴보시면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지대학교에게 모두 다 큰 점수 차로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고려대전에서는 39점 차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조선대학교가 이번 시즌에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낳게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강팀을 상대했던 조선대학교, 오늘은 페이스가 좋지 못한 한양대학교를 만났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양 팀의 시즌 맞대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즌에는 한양대학교가 2승으로 앞섰고요. 2016시즌에도 한양대학교가 1차전과 2차전 점수차로 크게 이기면서
2승을 챙겼습니다. 최근 2년 연속 맞대결에서 한양대학교가 4대0으로 상대전적에서 상당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에서 앞서는 한양대학교는 원정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자신감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대학교는 상대전적에서 밀리고 있지만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홈에서 경기를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 팀의 경기 금요일 3시에 치러지는 만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경기도 시원한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 팀의 유니폼 색깔은 한양대학교가 오늘 흰색,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파란색 유니폼을 입게 되겠습니다. 양 팀의 유니폼이 굉장히 시원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 시원한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되겠죠. 제가 이 조선대학교를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경기를 또 보러 오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 오늘 시작하기 2분 30여 초 남았고요. 네, 양 팀의 좋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정혜원 선수, 장훈영 선수가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김기범, 손홍준, 윤성원 선수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는 3, 4학년 김기범, 손홍준, 윤성원 선수의 활약이 아주 눈에 띄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대학교는 이번 에이스 정혜원 선수의 활약을 필두로 장훈영과 박준성 등이 바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5번에 박인환, 7번에 박민석, 8번에 손흥준, 21번에 윤성원, 31번에 김기범 선수가 베스트5로 출전을 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한양대학교 이상영 감독입니다. 16년부터 한양대 감독을 이끌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한양대 코치로 부임을 해서 한양대학교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의 베스트5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에 이상민, 2번에 정혜원, 7번에 박준성, 11번에 장우령, 15번에 김동균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역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정혜원 선수, 장우령 선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조선대학교 감독 이민혁 감독님입니다. 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맡기도 했고요. 2008년부터 조선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혁 감독이 이끄는 조선대학교 대학농구리그에서는 현재까지 성적이 계속 좋지를 못했었는데요.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번 시즌도 최하위지만 오늘 경기는 홈에서 뜨거운 열정과 승리를 맛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도 원정에서 오늘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분위기를 반등시켜야 되고요. 네,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있고 오늘의 심판은 박병택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제1부 심에는 정종호 심판, 2부 심에는 한대훈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점볼로 시작이 됐고요. 조선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상민 가면서 넘어집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오늘 경기 첫 번째 개인 반칙이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가 드라이브 인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반칙으로 끊어냈던 한양대학교 정혜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줄 곳을 찾고 있는 조선대 데이마트크를 하고 있고요. 그대로 돌면서 슈팅 링에 맞고 나옵니다. 하지만 반칙 얻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오늘 경기 첫 번째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31번의 김기범. 김기범이 왼쪽으로 여기서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냅니다. 박윤환 오른쪽으로 살짝 뛰어놓습니다. 인터셉트 성공을 하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의 2번 정혜원 에이스가 출동을 합니다. 이상민 받아줬고 정혜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혜원이 본인이 직접 슛을 해봤습니다만 블락샷에 막힙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21번의 윤성원 선수였습니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양팀
박인환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측면입니다. 드라이브인 시도 하지만 스틸 성공. 조선대학교 찬스를 왔습니다. 하지만 인터셉트 또다시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패스가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냈고 드라이브인 그대로 레이업. 반칙으로 끌어내는 조선대학교. 네, 바스켓 포인트가 아니군요. 네,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5번 박인환 선수가 자유투 1구 1구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한양대학교 자유투로 성공이 됐습니다. 자유투 2구째 2구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가 자유투로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1번의 이상민,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는 정혜원. 이상민이 본인이 직접 쏩니다. 하지만 링에 맞고 나오는 볼. 수비 리바운드 성공. 한양대학교 역습으로 갑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또다시 반칙. 다시 한번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슛을 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투가 아니라 반칙으로 판정이 됐고 한양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손홍준 사이쪽 패스 잘 받고요.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윤성훈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4대0. 인터세트가 성공을 했고요. 한양대학교 연속 3득점 이어집니다. 김기범의 레이업. 스코어는 6대0이 됩니다. 이상민, 현재까지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수비 사이로 던지는 볼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6대2. 조선대학교 첫 번째 득점은 박준성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잘 빠졌고요. 외곽입니다. 손홍준 받아주고 있는 김기범. 본인이 직접 석점 쏩니다. 하지만 백보드를 맞고 나온 볼.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직접 석점 던집니다만 네, 백보드를 맞고 나왔습니다. 골파 끊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아, 정혜원 선수 아까 전 상황에서 아웃넘버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더 침착하게 이 점을 던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박인환 앞쪽에는 이상민이 있습니다. 오른쪽 외곽 본인이 직접 점프슛. 백보드를 맞고 깔끔하게. 스코어는 8대2. 6점 차이. 윤성원의 두 점이었습니다. 1쿼터부터 끌려다니고 있는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 사이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한양대학교 윤성원 선수의 발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정혜원 중앙쪽 박준성입니다. 박준성 줄 곳을 찾고 있고 샷클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가면서 하지만 블락샷 성공. 샷클락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던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15분에 김동균. 김동균 공격 시간이 끝이 났고요. 한양대학교 김기범 본인이 직접 레이업으로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0대2. 8점 차이. 오늘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은 한양대학교가 먼저 고지를 점령합니다. 이번에 이상민 왼쪽에서 협력 수비로 공을 뺏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직접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반칙으로 끌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양팀.
지금 1쿼터부터 끌려다니고 있는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민혁 감독 표정이 좋지가 못하고요. 이 조선대학교는 정혜원 선수가 깔끔한 득점을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서 8점 차이로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조선대학교보다 비교적 1쿼터 초반에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손홍준, 박인환, 윤성원, 박민석, 김기범 이렇게 베스트5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기범 선수와 윤성원 선수의 이 개인 돌파는 굉장히 눈이 부셨고요. 네, 조선대학교 홈에서 오늘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이 좋지가 못합니다. 15분에 김동균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파이팅이 득점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민혁 감독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리그 12위에 처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첫 승, 그 승리의 쾌감이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반칙으로 경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유투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21번의 윤성원의 자유투 1군 들어갑니다. 2구째를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윤성원. 윤성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코어는 11대2, 9점 차이. 조선대학교 이상민. 이상민 빠르게 왼쪽으로 박준석, 본인이 직접 골 밑에서 레이업 들어가면서 바스켓 포인트까지. 연속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박준성의 좋은 플레이. 박준성이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연속 득점의 찬스가 왔습니다. 박준성 자유투 1구째 1구 링 맞고 나옵니다. 기회를 놓치는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7점 차이. 오른쪽입니다. 중앙에 손홍준, 박인환. 베스트5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공을 받아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 지역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김기범 한번 페이크를 줬고 석점!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에 박준성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성. 김동균 뒤쪽으로 정혜원입니다. 에이스 정혜원. 이상민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인 그리고 뜹니다. 하지만 실패. 한양대학교의 공격 중간에서 커트를 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상민의 커트였습니다. 박인환 줄 곳을 찾고 있고 오른쪽 라인입니다. 오른쪽에서 7번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네, 7번의 박민석 선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상민, 김동균 두 점 던집니다. 오늘 이 김동균 선수의 두 점이 정확하지가 못하는데요. 좀 더 두 점 야투로 할 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줘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샷클락 2초 남았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링에 맞고 나왔고 한양대학교 역습을 이어갑니다. 박민석이 윤성원에게 오른쪽 기회가 열렸고요. 한 명 벗겨냈고 하지만 인터셉터 성공. 조선대학교 반칙으로 끌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민석입니다. 스코어는 14대4, 10점 차이. 네, 1쿼터는 어느새 4분여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7번의 박준성, 이상민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박준석의 석점 링에 맞고 나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이어집니다. 이번에 박민석 본인의 골 밑에서 레이업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수비. 장훈영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박준성. 이 조선대학교 오늘 모습을 보면 에이스 정혜원 그리고 장우영 선수보다는 7번의 박준성 선수가 몸이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상민의 석점. 스코어는 14-7, 7점 차이. 이상민이 한 건을 해주네요. 박인환. 왼쪽에는 손홍준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인환이 석점 던집니다. 링에 맞고 나온 볼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손흥준입니다. 손흥준 샤클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외곽 쪽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서 손흥준이 하지만 여기서 탭인 들어갑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16-7, 9점 차이. 조선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상민 오른쪽 외곽 박준성. 박준성 줄 곳을 찾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레이업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가장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성 두 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6-9. 한양대학교 공격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인 3점 외곽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박민석 외곽 쪽에서 던집니다. 두 점 성공. 손흥준의 점프 두 점이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8-9, 9점 차이. 조선대학교 공격을 이어갑니다. 박준성 김동균에게. 아, 김동균 오늘 경기 폼이 좋지 못하는데 박준성이 또다시 해냅니다. 두 점. 오늘 경기의 에이스는 박준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인환. 박인환이 한번 돌았고 사이쪽으로 내주는 패스. 돌면서 슈팅.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1번 이상민. 계속되는 드리블. 박준성. 주고 들어갑니다. 정혜원이 외곽에서 받아줬고 다시 한번 3점. 석점 쏩니다. 하지만 실패. 한양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왼쪽에서 윤성원. 박인환. 8번의 손흥준. 외곽에서 김기범의 석점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1-11, 10점 차이. 김기범과 윤성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1쿼터는 35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민. 네, 샤클락 4초 남았고요. 잘 빼줬고 김동균의 깔끔한 볼미슛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 한양대학교 1쿼터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오른쪽 외곽에서 김기범이 또다시 던집니다. 맞고 나왔고 네, 1쿼터 마지막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1쿼터는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가 한양대학교에게 21-13으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대학교는 이 정혜원 선수와 15번의 김동균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1쿼터는 21-13으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인데요. 1쿼터는 21-13으로 한양대학교가 7점 차이로
8점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 에이스 정혜원 선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혜원 선수는 네, 리그 231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3위에 올라있는 선수인데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1쿼터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평균 득점이 19득점으로 상당히 높았던 정혜원 오늘 경기에서는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7번의 박준성 선수가 공격을 이끌면서 조선대학교를 이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이 김기범, 손흥준, 윤성원 선수의 트리오가 상당히 살아나면서 8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김기범 선수와 윤성원 선수의 석점이 또 나오면서 많은 점수를 따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한양대학교는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강한 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석점과 2점 야투에서 성공률에서 상당히 앞섰습니다. 조선대학교는 15번 김동균 선수와 이번에 정혜원 선수의 야투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오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대학교 낮은 야투율과 이 리바운드 면에서 좀 더 살아나야 오늘 경기 첫 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쿼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2쿼터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오른쪽 측면 손홍준 윤성훈이 외곽에서 석점 하지만 살려냅니다. 한양대학교 김기범 본인이 직접 혼전 상황 공을 뺏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준성 개인기 좋습니다. 깔끔한 레이업 성공. 조선대학교 2쿼터의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상민 박윤환 오른쪽 측면 크게 외곽 쪽으로 김기범 사이 쪽으로 내줬습니다. 외곽입니다. 외곽에서 김기범 점프슛 리그에 맞고 나옵니다. 또다시 조선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조선대학교 잘 받아줬고 김동균 2점 야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김동균의 2점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직접 레이업 들어갑니다. 한양대학교 8번 손홍준의 본인의 돌파에 이은 레이업 슛이었습니다. 이상민 스코어는 8점 차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줄 듯 말 듯 외곽에서 이상민 본인이 직접 골 밑에서 김동균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이상용 감독이 한양대학교 선수들에게 큰 목소리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김동균 오늘 경기 2점 야투에서는 성공률이 낮지만 그래도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샷클락에 쫓겼던 조선대학교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여전히 이민혁 감독 표정이 좋지가 못합니다. 손홍준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외곽입니다. 박민석이 빠르게 들어가면서 패스 하지만 끊어냅니다. 조선대학교 박준성 개인 돌파 안전한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상민 장훈영 한 명 벗겨내고 페이크를 주었습니다만 여기서 반칙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장훈영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기록했던 한양대학교 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7번에 박민석 선수가 나가고 1번에 박상원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 박상원 선수는 2학년 선수고요. 현재 리그에서 86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훈영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1점 추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장훈영 오늘 승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자유투도 승리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강훈영 두 번째 자유투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선수 교체를 했던 한양대학교 패스 높은 쪽으로 줍니다. 외곽 쪽 김기범 본인이 직접 석점을 던집니다. 하지만 실패. 김동균 돌아서는 과정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4번에 장용근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장용근 7번에 박준성 김동균 두 점 야투 또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균 이 정도면 본인이 직접 슛을 때리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에게 열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하겠는데요. 박준성 선수가 김동균 선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손홍준 박일환 한양대학교 오른쪽 외곽에는 김기범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하지만 좀 급했던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인환 오른쪽 외곽입니다.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만은 들어가지 않았고 아웃 넘버 상황 뜹니다만 블락샷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이 머리에 맞았다는 판정인가요? 손홍준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정혜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정혜원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갑니다. 정혜원 지금 현재 리그 득점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은 60%. 오늘 경기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어느새 넉 점 차이로 따라붙고 있는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리드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점수차를 벌려야 되는 한양대학교. 여기서 노룩 패스 잘 들어갔고요.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뺏어냅니다. 여기서 깔끔한 레이업 들어갑니다. 장영근의 첫 번째 득점. 스코어는 23-21. 어느새 두 점 차이로 따라붙고 있는 오늘의 홈팀. 네, 이민혁 감독 조금 표정이 밝아진 듯한 모습인데요. 네, 반면에 이상영 감독은 큰 점수 차로 앞서고 있다가 지금 두 점 차이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1쿼터보다는 조직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역시 수비적인 조직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 2쿼터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혜원 선수가 살아나면서 조선대 역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5번의 김동균 선수의 야투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김동균 선수마저 살아난다면 오늘 경기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충분히 첫 승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 큰 점수 차에서 두 점 차이까지 따라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기인 공격력을 살린다면 다시 한번 점수차를 크게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영 감독 계속해서 지시를 내려주고 있고요. 이민혁 감독도 네, 선수들 개개인에게 지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 2쿼터는 6분 30여 초가 남아있고요.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4번의 장용근 그리고 한양대학교 8번의 손홍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다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확인한 손홍준 벗겨냈고 하이포스트에서 던집니다. 두 점 성공. 손홍준의 두 점 성공. 스코어는 25-21. 넉 점 차. 장용근 주고받습니다. 장용근 외곽 쪽에서 정혜원. 장용근이 자신 있게 석점으로 하지만 리그에 맞고 나옵니다.
수비 리바운드 성공 한양대학교. 들어갑니다 박인환. 박인환 잘 받고 외곽 쪽에서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이쪽 하이퍼스트 석점 던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성공. 뺏어내는 조선대학교. 본인이 직접 갑니다. 정혜원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5-23. 두 점차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확인한 손홍준 잘 내줬습니다. 윤성훈의 돌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이 박민석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높은 공으로 패스를 하는 한양대학교는 굉장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대 공격을 이어갑니다. 정혜원 던지면서 들어갔던 슛이 들어갑니다. 반칙으로 끌어냈던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선수 교체를 하는 한양대학교 9번에 백영식 선수가 투입이 되고 21번에 윤성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손홍준 안쪽에는 백영식이 있습니다. 빠르게 패스 왼쪽 외곽에서 김기범 석점 실패. 오늘 경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성 장용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텝이 엉켰던 장용근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네, 조선대학교 이민혁 감독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는데요. 그래도 두 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장용근 빠른 발을 이용합니다. 반칙으로 끌었던 박인환.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선수 교체. 1번에 이상민이 들어가고 7번에 박준성이 나오겠습니다. 정혜원 김동균이 선수를 막아주고 있고 장용근 빠른 발을 이용합니다. 오른쪽 외곽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면서 하지만 슛은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11번의 장우령. 한양대학교 손홍준 박인환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민석 패스가 좀 불안합니다. 샷클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박민석의 석점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0-25. 5점 차 샤클락에 쫓겼습니다만 이 박민석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 정혜원입니다. 줄 곳을 찾고 있고 정혜원 김동균 쪽으로. 김동균 다시 한번 외곽 장용근 피지컬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에 맞았다는 판정.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항의를 해봤던 네, 한양대학교의 이상영 감독. 조선대학교 이상민 드라이브 인 빠른 속도 하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장운영의 영리한 개인 반칙. 네,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네, 현재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2쿼터 지금 2분 50초를 앞두고 있는데 조선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5점 차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조선대학교 1쿼터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수비가 좀 불안합니다. 네, 선수 교체를 하면서 체력을 조절시켜야 되는 양팀
인데요. 네, 이민혁 감독 역시 표정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대학교의 15번 김동균 선수가 좋은 야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한양대학교의 김기범, 손흥준, 윤성원 선수는 그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의 박민석 선수가 굉장히 어시스트라든지 패스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2쿼터와 3쿼터, 4쿼터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현재까지는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고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들어왔습니다. 이 장용근 선수 이민혁 감독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감을 찾길 바랍니다. 네, 경기 속개됐고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인환 사이쪽 그대로 돌면서 두 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못했고 조선대학교 공격으로 반대쪽에는 이상민이 있고 하지만 반칙으로 끌어냅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5점 차. 정혜원 한 명 벗겨냈거든 석점 던집니다. 링에 맞고 나오는 석점. 한양대학교 역습 이어갑니다. 왼쪽 땅에서 김동균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조선대학교 김동균이었습니다. 박인환 사이쪽으로 잘 내주는 패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못했고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인터셉트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박인환입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가는 한양대 골밑에서 배민석의 골밑 슛 들어갑니다. 배경식 선수군요. 배경식의 두 점이 성공했습니다. 정혜원 김동균 또다시 한양대학교의 반칙. 네, 이상영 감독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32-25, 7점 차입니다. 김동균의 자유투 이어지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있는 김동균 자유투 1구째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2점 야투가 좋지 못했던 김동균 자유투로 득점을 뽑아냅니다. 자유투 2구째 김동균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2-27, 5점 차이. 빠른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하지만 한양대학교 공격합니다. 네, 여기서 한양대학교 반칙이었죠.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장용근 김동균입니다. 주고받고 있고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정혜원 외곽 쪽으로 드라이브인 외곽에서 던집니다. 링에 맞고 수비 리바운드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손흥준 뜨는 과정에서 수비를 해냈던 조선대학교 좋은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민 한양대학교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라인을 나갔다는 판정.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상영 감독 경기가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
조선대 장용근입니다. 장용근 받아줬고 외곽입니다. 외곽에서 빠른 발을 이용합니다. 하이포스트에서 뒤쪽으로 내준다는 것이 걸렸고 아웃넘버 상황. 한양대학교 깔끔하게 두 점 성공합니다. 김기범 여기서 장용근 선수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 장용근 이상민입니다. 외곽에서 정혜원 1번 이상민이 던졌습니다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반칙으로 또다시 끊어냈던 조선대학교 장훈영. 장훈영 선수가 굉장히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네, 1학년 선수죠. 하지만 1학년 선수답지 않게 조선대학교 주전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쿼터 시간은 16초 정도 남았고요. 외곽입니다. 한양대학교 던집니다. 김기범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37대 27. 다시 10점 차이로 벗어나고 있는 한양대학교. 크게 석점 던집니다. 네, 이 쿼터도 종료가 됐습니다. 2017 남녀 태양농구리그 2쿼터 한양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37대 27, 10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 태양농구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전반전까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7대 27,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가 10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전반전에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됐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에 에이스 정혜원 선수가 6득점밖에 올리지를 못하면서 에이스답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경기 3점 야투가 더 들어가지 않았고 2점 야투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많은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던 정혜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점수는 10점 차이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고 있고 리바운드 면에서는 한양대학교가 3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스틸에서도 한양대학교가 2개 그리고 하나를 앞서고 있고요. 블락샷은 2대2로 동률을 이루고 있네요. 하지만 이 점수 측면에서 10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선대학교 에이스 정혜원 선수의 득점 부재와 한양대학교는 이 손홍준, 박민석, 윤성원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오면서 점수 차이가 10점 차이까지 벌어졌었고요. 야투 성공률에 있어서는 한양대학교가 14%를 앞서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한양대학교는 공격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2점 슛과 3점 슛에서도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양 팀 조선대학교는 7개, 한양대학교는 4개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자유투는 조선대학교가 6개 성공, 한양대학교가 3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턴오버에서는 한양대학교가 한 번을 더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야투 성공률에 있어서 한양대학교가 많이 앞선다는 점. 조선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홈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야투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점 슛 성공률을 본다면 조선대학교가 뭐 20개 중에 9개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남은 경기에서는 2점 슛과 3점 슛의 야투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한양대학교 윤성원 선수, 김기범 선수, 박민석 선수 이렇게 4학년, 3학년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이어지면서 오늘 경기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전반전이 끝나고 난 뒤에 상황을 지켜보니 이민혁 감독과 이상형 감독 모두 화장실 한번 가지를 않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상형 감독은 21번의 윤상원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후반전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개인적인 1대1 돌파라든지 수비 마크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민혁 감독은 장용근 선수라든지 장우령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조직력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도 후반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파이팅과 지시를 내려주고 있는 양팀의 감독들. 네. 후반전 현재는 10점 차이가 나고 있는 조선대학교지만 후반전에 언제든지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수 차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방심을 하면 안 되고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경기를 임해야 됩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을 입장을 했고요. 2017 남녀 태양농구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후반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 사인이 났고요.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자리를 바꿔서 왼쪽에는 하얀색 유니폼의 한양대학교, 오른쪽에는 푸른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확인한 패스 하이포스트입니다. 돌면서 박민석 직접 던지지는 못했고 외곽 쪽으로 확인한 돌파 그리고 레이업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박준성이 끌어냅니다. 박준성 빠르게 개인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3쿼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준성 빠르게 패스 한양대학교 석점 던집니다. 깔끔하게 클린하게 들어갔습니다. 김기범의 석점 오늘 경기 세 번째 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범
오른쪽 조선대학교 여기서 인터셉트 시도. 하지만 조선대학교 공을 살려냅니다. 예, 샷클럭에 걸릴 수 있는 시간대고요. 시간 내에 공격을 하지 못했던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11점 차 40대 29입니다. 빠르게 패스 외곽으로 사이 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다시 한양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인환 외곽입니다. 띄워준 볼 김기범 손홍준 그리고 박인환의 외곽 석점 링에 맞고 나왔고 여기서 몸싸움 차징이 거칠었는데 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자유투가 아니군요. 네,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전개 한양대학교 박인환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공격 시도 실패했고 엉키는 과정에서 발에 맞았다는 판정. 조선대학교의 공격권입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 선수들의 플레이가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양팀. 조선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민 이상민이 개인 드라이브인 들어가는 과정에서 막힙니다. 김동균의 점프슛도 막혔고요. 한양대학교 좋은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혜원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혜원의 석점 스코어는 8점 차 외곽 또다시 던집니다. 한양대학교의 석점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21번의 윤성원. 조선대학교 정혜원 외곽입니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링에 맞고 나왔고 김동균이 살려냅니다.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김동균. 한양대학교의 반칙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 계속해서 10점 차이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줬던 이 석점 플레이처럼 계속 좋은 플레이가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역전 가능성이 있는 점수 차이고요. 정혜원 석점 던집니다.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한양대학교의 공격 손홍준 외곽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한번 손홍준 본인이 직접 하이포스트에서 노룩 패스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상민 정혜원 오늘 야투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 정혜원. 조선대 김동균 골 밑에서 외곽 쪽으로 박준성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박준성의 석점. 오늘 경기 벌써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박준성 전반전에도 많은 득점을 뽑아냈었습니다. 안쪽으로 샷클락 6초 남았고 빼냅니다. 조선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아주 간단하게 올려놓습니다. 스코어는 42대 37 5점을 따라붙는 조선대학교 작전 타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용 감독 후반전 이후에
네, 3쿼터 들어서 5점 차이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정혜원 선수와 역시 박준성 선수가 살아나면서 3쿼터를 이끌고 있는데요. 특히 박준성 선수는 오늘 경기 1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윤성원 선수, 갱기범 선수, 박민석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네, 3쿼터 들어서 10점 차이 리드를 5점 차이까지 이렇게 좁혀지게 됐고요. 이상영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3쿼터 현재 6분 19초가 남아있고 스코어는 5점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관중석의 자리도 많이 채워졌는데요. 네, 오늘이 금요일 오후 3시 경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경기를 보러 오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네, 여기 진영은 조선대학교 진영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자신의 학교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응원이 있다면 선수들은 짜릿하고 시원한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선수들 다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남은 경기 시간에 조선대학교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양대학교가 더 달아날지는 지금부터 지켜보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박인환. 박인환이 사이쪽 박민석의 키를 이용합니다. 외곽에서 석점 링에 맞고 나옵니다. 석점 야투 실패. 네, 박민석이 미안하다는 이 사인을 줬죠. 조선대학교는 체육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구와 배구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외곽에 바리게이트를 둘러놨고요.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상민의 석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상민 석점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오늘 경기 석점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상민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크게 외곽 쪽으로 살짝 밀어넣습니다. 박민석 외곽입니다. 오른쪽을 받고 김동규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받아주는 플레이 박민성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개인 반칙 박민상 선수가 개인 반칙을 범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점수차를 더욱더 좁힐 수 있을지. 살 쪽에는 김동균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줄 곳을 찾고 있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본인이 직접 외곽 쪽으로 슛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샷클락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이민혁 감독 선수들에게 네 상당히 열을 올리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한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골 밑쪽에서 본인이 직접 하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선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빠르게 수비 조직력을 갖춰야 됩니다. 조선대학교 하지만 반칙으로 끌어냈던 한양대학교 네, 이민혁 감독은 지금 박준성 선수에게 패스를 빨리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격권을 하나하나 살려야 동점으로 갈 수가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박준성 외곽 쪽으로 외곽에서 던집니다. 석점. 하지만 꽂히지 못합니다. 한양대학교 빠르게 공격으로 레이업 링에 맞고 나왔고 수비 리바운드 성공. 본전 상황에서 한양대학교의 반칙이었습니다. 장훈영 선수 앳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5점 차이. 박준성 받아줬고 이번에 정혜원입니다. 정혜원 본인이 직접 석점 쏩니다. 공을 살려내고 있는 조선대. 하지만 스틸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이상민이 영리하게 반칙으로 끌어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손홍준 지금 약 2분 동안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양팀. 손홍준 한번 페이크를 줬고 외곽 직접 던집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윤성원의 두 번째 슛이 9점으로 골문을 가릅니다. 이상민 잘 내줬고 김동균입니다. 줄 곳을 찾고 있고 외곽에서 박준성. 박준성 하지만 더블 수비에 막힙니다. 그 전에 반칙이었고요.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양팀. 네,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기 3쿼터 들어서 조금 더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양 팀 다 공격적인 측면은 살아나고 있지 않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조선대학교는 장훈영 선수 그리고 정혜원 선수가 수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모습에서 굉장한 투지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김동균 선수가 전반전부터 높은 야투율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수비와 그리고 이 열정 면에서는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박민상 선수라든지 그리고 배경식 이런 교체 자원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체력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양 팀 다 교체 자원 그리고 체력 안배를 잘 하는 팀이 남은 시간대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쿼터 들어서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양 팀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3쿼터가 되겠습니다. 3쿼터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내줬고 외곽 던지는 과정에서 손에 맞고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잘 내줬습니다.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만 마무리는 깔끔하지 못합니다. 조선대학교 찬스가 옵니다. 하면 벗겨냈고 돌아서는 과정 이상민 정혜원입니다. 정혜원의 석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전에 손을 썼다는 판정인가요? 한양대학교의 반칙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듯한 이 표정을 짓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민상 선수. 이상민 박준성입니다. 김동균 박준성이 돌아나가고 있고 김동균 본인이 직접 뜹니다. 하지만 더블 수비에 막히는 김동균. 한양대학교 공격률이 이어집니다. 빠른 발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박민상의 석점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47대 37. 10점 차이. 한양대학교 박민상이 깜짝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조선대학교 석점 들어가나요? 하지만 정현의 석점 놓치지는 못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한양대학교 장문영이 석점을 조선대학교 장문영이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콘의 7점 차. 손홍준 잘 내줬고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링에 맞고 나왔고 수비 리바운드 성공 김동균. 김동균 선수가 오늘 리바운드는 상당히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장훈영, 박준성, 이상민이 받아줬고 안쪽에는 김동균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골 밑에서 떴습니다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빠르게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6번의 김유란. 여기서 박민상 던졌습니다만 백보드를 맞고 나옵니다. 조선대학교 격렬해지고 있는 경기. 3쿼터도 이제 1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정혜원 샷클락 5초. 이제는 던져야죠. 장훈영 샷클락에 쫓기는 슛 어림없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네, 여기서 김유난이 들어가는 과정 반칙으로 끌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이상민. 네, 김유난 선수가 워낙 발이 빠르기 때문에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김유난 선수는 이번 대회 총 74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유란 외곽쪽 크게 손홍준. 다시 한번 김유란. 손홍준이 석점을 던집니다.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 성공. 골 밑에서 두 점 성공. 스코어는 49대 40. 3쿼터 20초가 남았습니다. 조선대학교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외곽에서 석점. 석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태빈. 하지만 공을 뺏겼고 한양대학교. 네, 3쿼터도 끝이 났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3쿼터 들어서 굉장히 격렬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스코어는 49대 40으로 한양대학교가 9점을 앞서면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지막 4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쿼터가 종료된 현재 조선대학교가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9점 차이로 이끌려가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3쿼터 들어서 공격적인 측면이 많이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승리를 위한 갈망 때문일까요? 조금 더 격렬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쿼터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뽑아내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조선대학교는 이 7번의 박준성 선수가 15점, 15점을 혼자서 올려주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윤성원 선수와 김기범 선수가 각각 15점을 올려주고 있으면서 오늘 경기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관중도 많아지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더 치열해지고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경기 최후의 승리팀은 어떤 팀이 될지 4쿼터 한양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49대 40, 9점 차이. 김유란 멀리가는 패스 박준성이 인터셉트를 해냅니다. 박준성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 올려놓는 플레이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성원. 그래서 8번에 손홍준 골 미칩니다. 윤성원 막아내고 있는 조선대. 조선대학교 막아냈고 역습으로 갑니다. 박준성. 그리고 여기서 이상민이 들어가면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8번 손홍준의 반칙이었습니다. 이상민의 자유투. 이상민 오늘 경기는 5점을 뽑아내고 있고요. 2점 야투율은 좋지 못합니다. 자유투 1구는 성공. 과연 7점 차이로 스코어를 좁힐 수 있을지. 이상민 자유투 2구째. 2구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박수가 나오고 있는 초선대 용원석. 빠르게 이어가는 한양대학교의 공격. 골 밑에서 또다시 반칙.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7번의 박민석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7번의 박민석 오늘 공기 6득점 자유투 1구 실패. 이상윤 감독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박민석 자유투 2구로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 8점 차이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8점 차이를 좁히려면 석점 야투와 2점 야투에서 좀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줘야 되는 조선대학교. 본인이 직접 뜹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석점이 실패합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반칙. 손을 썼다는 판정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상영 감독은 8점 차이로 앞서고는 있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표정은 좋지는 못하고요. 빠르게 빠른 패스 그리고 골 밑에서 뛰는 과정에서 블락샷 성공. 조선대학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뛰는 과정 반칙. 한양대학교 2번 박민상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정혜원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자유투가 아니군요. 조선대학교의 공격. 박준성 잘 내줬고 김동균 왼쪽이 오픈입니다. 오픈 이상민 석점 꽂힙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의 석점을 성공하면서 5점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김윤환 손홍준 김윤환입니다. 김윤환 들어가면서 드라이브인 그리고 올려놓는 플레이. 이것을 21번의 윤성원이 마무리를 해줍니다. 스코어 7점 차. 조선대학교 이상민 정혜원 이상민 쪽으로 장훈영 샤클락 4초 김동균입니다. 김동균 골 밑에서 2점 성공. 김동균 모처럼 득점을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6득점 김윤환. 한양대학교 외곽에서 던집니다. 3점 야투 실패. 여기서 조선대학교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정혜원의 반칙. 네, 그리고 이 7번의 박민석 선수가 나오고 31번의 김기범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양팀. 4쿼터 현재
7분 12초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7분 12초가 남았고 조선대학교는 5점 차이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민혁 감독과 이상혁 감독, 오늘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측면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야투 성공률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5점 차이로 앞서고는 있지만 경기 내용은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은 시간 동안은 좀 더 조직력적으로 가다듬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김동균과 장훈영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4쿼터이기 때문에 땀이 많이 흐르고 있죠. 체력적인 안배도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네, 양 팀의 선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번 시즌 14번째 경기만에 승리를 하는 것이 되겠고, 한양대학교가 오늘 경기 승리를 하게 된다면 4연패를 드디어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연패를 끊어내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김유란 살짝 잘 내줬고 드라이브인 외곽 쪽, 외곽에서 뜹니다. 9점 성공. 스코어는 54-47, 7점 차이. 윤성훈의 점프슛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장훈이 형 그리고 박준성입니다. 박준성 올려놓는 플레이. 오늘 경기에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준성. 스코어는 또다시 5점 차이. 손홍준. 김윤환입니다.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김윤환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 대경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대경호 선수 1학년 선수죠. 예,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윤환 석점을 던집니다. 하지만 좀 높았던 슛.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6분. 조선대학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대경호, 박준성 개인 돌파. 박준성 오늘 경기 깔끔합니다. 또다시 2점 성공. 김윤환, 손호준, 손홍준이 안쪽으로. 이번에 외곽입니다. 외곽에서 윤성훈의 석점. 리그에 맞고 나옵니다. 조선대학교. 하지만 한양대학교 박민상이 반칙으로 끌어냅니다. 네, 이번에 박민상 선수가 나오고 7번에 박민석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선수가 이름이 비슷하네요. 박민성이 나오고 박민석이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석점 차이. 석점 하나를 성공시킨다면 동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경호, 여기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던 조선대학교 김윤환. 한양대학교 김윤환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느새 점수는 석점 차이. 조선대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성 그대로 본인이 직접 석점. 오늘 경기 감각이 좋았던 박준성 석점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아, 이렇게 되면 이 한양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개인 반칙이 다섯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째 1구 들어갑니다. 손홍준 자유투 1구 성공. 손홍준 자유투 2구째 2구도 성공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56대 51. 다시 한번 5점 차이. 4쿼터도 어느새 반이 흘렀고 시간은 5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외가 한 명 복결했고 정혜원 골 밑에서 박준성 올라가는 과정에서 8번의 손홍준의 반칙이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외곽 드라이브 인 스피닝 그리고 개인 돌파 박준성 대경호의 석점. 석점 맞고 나옵니다. 대경호 또다시 공을 살려냈고 대경호 석점 두 번째 시도 이번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김경호이 잘 내줬고 한양대학교 역습 윤성원 올려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윤성원 선수의 두 점이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7점 차이 58대 51. 조선대학교 첫 승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조선대학교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서 석점이 나옵니다. 정혜원의 석점.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조선대학교. 넉점 차이. 정혜원 선수가 이럴 때 석점을 뽑아주는군요. 골 밑에서 올려놓는 플레이. 혼전 상황. 여기서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대경호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 박민석 선수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 박민석 자유투. 자유투 1구 1구 들어갑니다. 자유투 2구를 성공을 시킨다면 6점 차이로 달아날 수 있는 한양대학교.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인터셉트 해냅니다. 조선대학교 빠르게 전개 외곽 쪽 대경호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선대학교 응원석에서는 대경호 선수가 석점을 던질 때 모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뜨겁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유란 빠른 발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김기범 하지만 조금 짧았던 야투. 김유란 손홍준 샤클락 5초 돌면서 백보드를 맞고 들어갑니다. 조선대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밖에 없었던 윤성훈의 두 점. 스코어는 61대 54. 7점 차이. 정혜원 외곽입니다. 둘 곳을 찾고 있고 대인망으로 해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1번의 이상민 외곽입니다. 외곽에서 정혜원이 던집니다. 하지만 3점 야투 실패. 조선대학교 3점 야투 실패가 많이 나오면서 또다시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천천히 경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번에 박민석 살려냈고 외곽에서 석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장훈영 좋은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조선대 박민석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드라이브인 오늘 직접 하지만 두 점 실패.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양 팀. 조선대학교 석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만 석점 야투가 많이 실패를 하면서 또다시 7점 차이 리드를 내주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1분 5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야투에서 좋은 성공률을 보여줘야 역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7점 차이, 7점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양대학교는 7점 차이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편안하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무리한 슛, 무리한 3점, 무리한 석점 2점 야투는 좋지 않을 듯 하고요. 네, 임력 감독 오늘 경기 내내 그 빨간 얼굴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1분 52초가 남았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첫 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간다면 8점이 필요를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이대로 간다면 4연패를 마무리를 짓고 연승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연패를 끊어낼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남은 1분 52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양대 선수들은 입장을 했고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입장을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응원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함성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조선대학교 첫 승으로 가는 길이 남은 1분 50초 동안 열릴 수가 있을지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박준성 들어가면서 잘 내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손을 썼다는 판정. 조선대학교 득점 찬스가 왔습니다. 박준성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준성 오늘 경기 그야말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자유투까지 성공을 한다면 조선대는 점수차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박준성 자유투 7째. 박준성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손에 6점 차. 박준성 자유투 2구. 2구도 간신히 들어갑니다. 손에 5점 차이. 네, 마지막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상현 감독. 5점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 이상현 감독. 이상현 감독도 이 한양대가 4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경기가 좀 강팀과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리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겠고요.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한다면 뭐 6강 플레이오프까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고,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리그에서 13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이 첫 승, 드디어 이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응원 팬이 온 만큼 오늘 조선대학교 1분 40초 동안 기적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양 팀 경기는 56대 61, 한양대학교가 5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고, 이제는 1분 42초 만에 승리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마지막 1분 42초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손홍준, 오른쪽 외곽에는 김기범이 있습니다. 손홍준, 김윤환 지역 방어을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손홍준 안쪽으로
외곽 쪽 점프슛 두 점입니다. 두 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경호 리바운드 성공. 조선대학교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대경호 정혜원의 석점! 하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장훈영 공을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정혜원 여기서 손이 꼬였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김유란 다시 한번 김유란 천천히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유란 샷클락 4초 남았고요. 김유란 점프 두 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점수는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플 수밖에 없겠고요. 왼쪽에서 장훈영 석점 꽂힙니다. 장훈영의 석점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시간은 27초가 남아 있습니다. 박준성 선수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반칙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의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손흥민의 자유투 야속하게 1구가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한양대 입장에서는 승리의 자유투가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자유투 2구째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밑 골 밑에서 또다시 반칙. 이번에도 한양대학교의 자유투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21번의 윤성원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시킨다면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역전이 어려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뼈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윤성원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이번에 65대 59가 됐고 윤성원 자유투 2구째 2구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66대 59 7점 차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조선대학교 하지만 스틸 당합니다. 아웃넘버 상황 반칙으로 끌어내는 조선대. 이번에 또다시 반칙 김기범의 자유투입니다. 시간은 15초가 남아있습니다. 김기범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8점 차이 김기범 자유투 2구째 성공. 스코어 68대 59 8점 차이. 한양대학교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못했고 네 시간은 5초, 4초, 3초, 2초, 1초 네 경기 끝납니다. 한양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가 68대 5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오늘 조선대학교는 14번째 경기 한양대학교는 12번째 경기였었습니다. 조선대학교 홈에서 첫 승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한양대학교는 드디어 4연패를 끊고 시즌 4승째를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한양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68대 59 8점 차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진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